네,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 5가지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매번 쏟아져 나오는 모바일 게임들 중에서도 특히나 기대되는 작품들로만 엄선해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입니다. 자, 전작 별이 되어라의 턴제 수집형 RPG에서 횡스크롤 RPG 액션 게임으로 돌아온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은 10월 9일 스팀 버전으로 CBT 오픈을 하였는데요. 중세시대 느낌의 그래픽과 짜임새 있는 세계관으로 몰입감 넘치는 게임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부드러운 모션과 현실감 있는 액션을 통해 컨트롤의 재미 또한 일품이라고 합니다. 최대 4명의 캐릭터를 하나의 파티로 하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형식으로 다양한 영웅들과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장하는 맛 또한 좋다고 하는데요. 흔한 양산형 모바일 게임에 지쳤다면 기대해봐도 좋을 작품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은 리벤저 사가입니다. 2017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한 엘크로니클의 후속작으로 당치역 RPG에서 볼 수 없었던 고퀄리티 3D 그래픽을 타이틀로 내세운 리벤저 사가는 10월 18일 정식 출시 예정으로 조만간 접해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쉽게 즐길 수 있는 방치형 게임이면서도 고퀄리티 그래픽과 타격감 있는 액션이 가미되어 방치형 매니아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보상을 통해서 무과금 유저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다른 방치형들과의 차별점으로 나만의 스킬트리를 통해 개성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한 게 장점인데요. 사전 예약 보상 쿠폰 RSGIFT, RS 기프트를 입력하여 크리스탈과 무기, 방어구 소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볍게 즐기기 좋으면서도 게임성과 퀄리티 또한 챙겨가고 싶은 유저분들에게 추천드려봅니다. 자, 세 번째 빌딩 앤 파이터입니다. 현실 속 대한민국의 지도와 빌딩의 위치를 게임 속에 구현해낸 GPS 액션 RPG라는 장르의 게임으로 현재 사전 예약 중이라 조만간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빌딩 앤 파이터입니다. 캐릭터로는 B, 올가, 유나 3명의 캐릭터 중 선택하여 플레이가 진행되는데요. 각 캐릭터마다 3가지의 전직이 있어 개성 넘치는 다양한 무기들과 스킬을 사용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3D 횡스크롤 그래픽을 기반으로 실제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시작하여 주변 건물들을 점령하고 영토들을 차지하는 진행 방식으로 예전 포켓몬고를 떠오르게 만드는 GPS를 활용한 게임입니다. 지역 위주의 클랜들을 결성하여 공방을 벌이는 협동 플레이가 기대되는 작품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네 번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을 원작으로 한 모바일 액션 RPG 게임입니다. 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게임들이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게임성을 보여주는 게임은 극히 드문 편인데 나 혼자만 레벨업은 웹툰 원작자의 검수하에 제작되어서 게임에서도 웹툰의 세계관을 디테일하게 느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액션 게임의 강자인 넷마블에서 제작된 게임답게 카툰 렌더링의 그래픽 퀄리티가 상당해서 웹툰 원작 게임으로도 기대가 되는 추천작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리버스 1999입니다. 영국을 배경으로 하여 시간축을 넘나들며 전 인류를 앗아간 정체모를 폭풍우의 비밀을 헤쳐나간다는 배경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리버스 1999는 10월 26일 국내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수집형 RPG 게임입니다.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캐릭터들의 일러스트와 풀 더빙 대사를 통해 몰입감 있는 스토리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게임은 두 명의 캐릭터로 파티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4명까지 파티를 늘려가며 행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지 전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각 캐릭터들마다 다양한 효과의 스킬가드를 가지고 있고 현재형으로 전투가 진행되는 익숙한 방식으로 화려한 스킬 이펙트를 보는 재미와 스테이지를 진행하고 메인 스토리를 풀어나가며 점점 세계관에 녹아들게 되는 추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 기대작 5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흔하디흔한 양산형 게임들이 아닌 하비 채널에서 열심히 정보를 모아서 추리구출인 5편의 게임으로 앞으로 많이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다양한 모바일 신작 게임과 추천 게임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하비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